지난 시간에 알고 있는지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거 했어요. 예, 그래서 뭐 have you heard about 그렇죠? Have you heard that 차이점은 about 뒤에는 것이 온다 했고요. Have you heard that은 주어동사 누가 뭐 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 외에도 did you know that? Do you know about? 뭐 이것들이 있다고 했고요. 가능성 물어볼 때는 is it possible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 했어. Is it possible to do? Is it possible to drink water in space? Is it possible to swim here? Is it possible to take a picture her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어서 누가 뭐뭐 하는 게 가능합니까? Is it possible for me to take pictures here? 이런 식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해서 뭐 for me 제가 해도 될까요? 외에도 can I, may I 이런 것도 있겠죠. can I, may I 뭐 do you think that 주어 can 이런 것도 있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서는 you will get wet on this ride. 너는 젖게 될 것이 get 뒤에 어떤 시를 했죠? You get wet on this ride. 그래서 이탈 것을 탔을 때란 뜻이니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탈 것이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en you ride this ride였죠. When you ride this ride, you will get wet when you ride this ride, but it's really fun. 그래서 from ride였고요. 그 다음에 this ride looks like a long train. 뭐 같이 보인다 할때 look like 뒤에 명사를 집어넣어서 어떤 것 같이 보인다. 그 다음에 it's thrilling.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했습니다. It's thrilling. 스릴 넘쳐 to go upside down. 위아래로 뭐, 아, 참 미안. 거꾸로 가는 것은 뭐 가주어. 그 다음에 to go upside down이 진주어 구문이라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였죠. 롤러코스터였다. 그 다음에 most people scream.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다. When the ride falls from a tall tower. When 대신에 ad를 썼죠. 뭐뭐 할 때. 탈 것이 falls. 떨어질 때. From a tall tower. 높은 탑으로부터 떨어질 때. 그래서 이거는 자이로드롭이었죠. 들어본 적 있니? 표현이 이제 나왔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Do you know about? Did you know about? 이런 거였죠. Have you heard about the ride teacups? 티컵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니? 티컵은 you can sit 어디에 in a big cup and you can turn round and round. 됐습니까? turn round and round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보고 뭐라고 한다? turn round and round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들어본 적 있니?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능한지 묻는 대화 가면 되겠어요. 가능한지 묻는 대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대화 먼저 목화로 돈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이러고 있죠. 목화로 돈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라고 물었더니 그래 가능해. 이거 가능해. 그다음에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를 얘기하죠. 어디에서는 웨어에 대한 점 한국에서는 무엇을 사용하여 목화를 재료로 해서 뭐를 만든다? 지폐를 만든다. 그럼 지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폐를 만든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와, 뭐 재미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Is it possible? Is it possible? 그렇죠. Is it possible to make money from 커튼? 안 되겠죠. 커튼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2 때 했었죠. 그렇습니까? Is it possible to make money from 커튼? 그랬더니 예. They are made from cotton in Korea.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지폐라는 단어는 방금 단어 아, 시험 뭐, 시대. 그, 뭐, 뭐지? 그래서 뭐? 뱅크 뭐지? 그렇죠. Banknotes are made from cotton in Korea. 이렇게 되죠. Banknotes are made from cotton in Korea. 와우, that's interesting. 참 흥미롭구나.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먼저 내용파 갑니다. 그렇습니까?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자가 궁금한 게 뭐예요? 여자가 궁금한 게 오늘은 그 면, 손면, 목화로 된 말이 있어요. 그렇죠. 면, 뭐 목화, 솜 같은 얘기죠.
목화를 사용해서, 면을 사용해서, 우리 면은 보통, 이건 보통 우리가 뭐 만들 때 쓰는 겁니까? 그렇죠. 클로즈 만들 때 쓰는 거, 옷 만들 때 쓰는 건데, 또, 돈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Is it possible? 가능, 여자가 궁금한 게, Is it possible? 가능할까? To make money from cotton? 목화로, 면으로 돈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얘 뒤에 생략된 말뭐 있겠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가능하다고 했고, 실 예를 들고 있죠. Banknotes are made from cotton in Korea. 한국에서는 목화를 사용, 면을 사용해서 Banknotes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That's interesting. 대세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건, 일단, 이 부분이죠. 그쵸? Is it possible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배웠으니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뭔지 이런 거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 from에 대한 얘기 하겠죠. from. 오케이. from 뒤에 뭐가 올수 있다? from 뒤에 뭐가 올수 있다? 카트는 머니를 만드는? 그렇죠. 매터리얼이죠. 매터리얼. 영어로 재료가 뭡니까? 매터리얼이죠. from 뒤에 material, 재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이 from 비워놓고 물어보면, 아, 이거 cotton이 목화가 면이 머니를 만드는 재료니까 이 자리에는 from이라는 재료를 나타내는. 그럼 from 위에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anknotes are made. 일단 어휘죠. 어휘 banknotes. banknotes가 뭡니까? 지폐죠, 지폐. 예, 그 다음에 are made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잘 봐야 되겠죠? From cotton in Korea. 뭐 전치사 from이나 in 같은 거, 뭐 in Korea 이런 건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뭐 많이 하, 늘 하던 겁니다. 이거 I로 주어를 바꿔서 같은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s it possible to make money from cotton?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게 가능성 묶이니까 뭡니까? Is it possible that? Is it possible that? 오, 되겠네. Is it possible that I that? Is it possible 안 쓰고 Is it possible that we take from cotton? 이것도 가능하겠죠. Is it possible that we make money from cotton? 오, 이거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번에 진주어는 뭘 사용했다? 겉 만드는 that절을 사용해서 Is it possible that we make money from cotton? 이것도 되겠고.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도 될거 아니야. Can we make? 그렇죠. Can we make money from cotton? 이것 되겠죠. Can we make money from cotton? 됐습니까? 오케이. 가주어, 문법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건뭐알 거고요. 그 다음에 from이라는 전치사 주의를 했습니다. From cotton. 그러니까 면을 사용하여 머니를 만들 수 있을까? To make money from cotton. Make money from cotton. From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예. 뒤에 생겼던 말은 뭐예요? 예. It is. 그렇죠. It is가 생각되죠. Yes, it is possible. 이런 말이 생각되죠. 그 다음에 banknotes are made.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banknotes가 make를 합니까? make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made는 make의 몇 번째 녀석? 그렇죠. 과거 분사라고 학교에서 얘기하죠. be plus pp라고 해야죠. be plus pp는 뭐뭐 되어진다. Banknotes are made. 마찬가지 재료를 표현한 뭐? From cotton. 어디에서? In Korea. 이거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From cotton. Wow, that's interesting. I am. 그렇죠. 많이 하던 그거죠, 뭐. Interested in that.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에 뭘 느낀다? 흥미를 느낀다. I am interested in that. That is interesting.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왔다? 뱅크노트 are made from cotton in Korea. 앞문장 전체 대신 왔죠. 지폐가 한국에서 카튼을 재료로 만들어진다라 것 대신 왔죠. 대신 네. 그러면 이걸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interesting that banknotes are made from cotton in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 내용 파악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할까? 가능성도 묻고 있죠. 그렇습니까? 동물이 100년 이상 동안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동물이 살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살수 있니? 뭐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물론 가능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을 들었어?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들었어. 누가 뭐뭐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about 쓰는 거야? that 쓰는 거야? that 쓰는 거죠.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주어가 동사할 수 있다라는 것. 뭐뭐, 누가 뭐뭐 한다를 것 만드는 걸 들었죠. 그러니까 I heard about이 아니고 I heard that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건 100 이상, 100년 이상. 오케이. Can an animal live 100년 이상? 뭐뭐 이상? Over 100 years? Can an animal live over 100 years? Can an animal live over 100 years? 물었죠. 그랬더니 sure, It's possible. it's possible.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야 되겠죠.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뭐 I I heard heard that that some turtles can live up until 2000. live up to 아주 live 아 up 업투 to up to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up to 200 years. I heard that some turtles can live up to 200 years. Wow, that's surprising. 됐습니까?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여자애가 궁금한 건 뭐? 동물이 100년 이상 살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Can an animal live over 100? 사람도 100년 이상 살면 오래 장수하는 거잖아요. 동물이 가능할까? 그랬더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가능한 예를 들고 있죠. 가능한 예로서 뭘 얘기합니까? Some 터널스 얘기하고 있어. 이거야? Sure, it's possible. I heard that some turtles can live up to 200, 뭐 하면 되나? 꼭 여기 안 되면 되겠네. Can live up to 200 years. up to의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That's surprising. 됐습니까?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건, Can an animal live over 100 years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e, it's possible.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it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 heard that에 대한 얘기. I heard that some turtles can live up to 200 years. up to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안 추워? 와우. 몸에 열이 많은가 봐요. 또, 와우.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That's surprising. That에 대해서, 마찬가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that 대신에 I로 바꿨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Can an animal live over 100 years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Is it possible to live Is it possible to live Over 100 years 이렇게 한다? 아, 저거 Is it possible on animal to live over 100 Is it possible on animal to live over 100 years?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죠. 가능합니까? Is it possible?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 live over 100, 100년 이상 사는 거. 이거 to 부정사잖아요. 이거 to 부정사. to 부정사고 여기에 올말은 문법상 주어야? 의미상 주어야? 아. or 문법상 주어야? 의미상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뭘 써야 돼? for를 써야 되는 거죠. Is it possible for an animal to live over 100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 다 했던 문법입니다. 여기 for an animal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Is it possible for an animal to live over 100 years? 하고 봤고요. 또 뭐도 가능할까? Is it possible that 그렇지. Is it possible that an animal lives over 100 years? 이거 되겠죠. 어? 이게 좀 고쳐 쓰고요.
또는 is it possible that an animal 이번에는 완벽한 문장의 형태로 와야 되니까 어떤 거는 다수 취급하고 그럼 동사 원형이니까 아니, 동사니까 lived over 100 years 이것도 같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ure it's possible 했는데 it은 뭐 대신 왔나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우리말로 it은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동물이 100년 이상 사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어로 할 수 있네요. 오케이. 동물이 100년 이상 산다를 동물이 100년 이상 사는 것이니까 That an animal lives over 100 years 대신 왔으니까 이거를 가주어 삼고 뒤에 진주어를 집어넣으면 It is possible that an animal lives over 100 years Isn't that an animal lives over 100 years 대신 왔고요. 마찬가지 뭐 잘 알다시피 이 대신 뭐 안 되시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어떤 거북이들은 can live 할 수 있다 up to 200 years 최대 200년까지 살 수 있다 였는데 다 떼버리고 완벽한 문장에 내 것만들은 왜 그런지 아느냐 hold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hold에 뭐로서의 명사로서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로서의 무슨 어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고 이 대신 그러므로 생략할 수가 있죠. 겉만드는 대신 무조건 생략 가능한 것이 아니고 뭐의 뭐로 사용됐을 때 그렇죠. 그렇죠.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I heard some tongue telling up to 200 years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매일 그 뭐야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영어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볼 받는 거 항상 가지고 오세요. 매번 수업 때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up to 200 years가 뭐였어요? up to 200 years 최대 200년까지죠. 그러면 up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until이다. until 뭐뭐까지? 그거 안 되고요. until 아니고요. until은 뭐 어떤 일의 기한을 정해줄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at least죠. at least의 뜻이 뭐예요?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이죠, 최소한. 아, 미안. 최소한 아닙니다, 미안. 최대한. 아, 미안합니다. and,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at most입니다, at most. 최대한. 최대 200년까지. at most up to 200 years. Wow, that's surprising. I am surprised죠, 뭐. Surprised죠. At that 하면 되겠죠. I'm surprised at that. 난 그러한 사실, 어떤 거북이들이 최대 200년까지 살 수 있더라. 그러니까 that은 이거 전체 대신 원고죠. 됐습니까? 이 that은 that some turtles can live up to 200 years is surprising. 뭐, surprising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maz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ed형 형용사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능성 묻고 답하는 것들 이번에 조금 긴 대화입니다. 먼저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와 놀라고 있네요. 어디에 여기에 벌써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누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누가 공부한다네요. 오케이. 토요일이니까 그렇잖아 이릅니다. 그래서 서둘러 줄 서야 되겠다. 줄 서다가 뭐죠? 줄 서다. 그렇죠. stand in line 이런 표현은 꼭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타야 될까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뭐였더라? ride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ree fall은 어때? 뭐 제안하는 표현이죠. 뭐뭐는 어때? 이러고 있습니다. free fall. 우리 자이로 드롭이 아니고 free fall이 공식 명칭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얘기하는 거니? 말이죠. 뭐를 저기에 있는 높은 탑 말하는 거니? 말이죠. 이제 free fall의 특징입니다. 누가 저 놀이기구가 얼마 만에 3초 안에 어디로 지방으로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 오케이. 그래서 about이야? that이야? 대시죠. 완벽한 문장을 누가 뭐뭐 한다죠.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을 들었으니까 that을 써야 되겠죠.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을 들었다. 오케이. 3초 만에, 그 다음에 가능성 묻고 있네요. 그게 정말 가능하니. 그래서, 우리 뭐뭐 하자 표현이죠. 우리 뭐뭐 해보고, 그리고 알아내다가 뭐죠? 알아내다. Find out이죠. 가서 줄 서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와,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있어. 라는 표현은, 와우. Which, there are so many people here already. 이런 식으로. 와, 벌써 사람 많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래요? It's because today is Saturday. 됐습니까? 이유를 얘기하니까 it's because. 뭐, it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Because today is Saturday. 또는 뭐, because it is Saturday today. 이래도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맨이 얘기합니다. We should hurry up. 우리 서둘러야만 되겠고, and stand in line. 예, and 하고 stand 사이에도 we should가 생겼죠. We should hurry up and we should stand in line. 주소에만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뭐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Which ride do we go on first? 됐습니까? 오케이, go on의 뜻은 뭐 가서 타다 이런 느낌입니다. Which ride should we go on first? 어느 것부터 타야 될까?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제안합니다. 뭐라 그래요? How about the free fall? Free fall은 어때? 오케이, 그래서 free fall이 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넌 뭐뭐 얘기하는 거니? You say, you mean이 좋겠죠.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그렇죠.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너 뭐뭐 얘기하는 거야? You mean 뭐? 이러죠.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예, 그랬더니 남자애가, 맞아. 예, 자기가 들은 얘기, 팩트를 얘기합니다. 예, I heard that the ride drops to the ground in 3 seconds. I heard that the, 뭐를, that the ride가 drops 주어 있고 동사 있으니까 대사 사용했죠. 어디로, to the ground. 얼마 만에? In 3 seconds 만에. 그래서, 뭐, 여자애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In 3 seconds? Is that really possible? 이러고 있죠. 그래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Let's ride it and find out. 그렇죠. Let's ride it and find out. 알아내보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Okay, let's go and get in lin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렇죠. Amusement Park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파악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은 이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here already. 됐습니다. 사람이 매우 많은 이유는 왜? It's Saturday, 토요일이니까 아, 주말이니까 사람 많겠죠. 그래서 hurry up and stand in line. 서두르고 줄 서자고 했고요. 줄 설 건데 아무 데나 가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 많으면 하루에 뭐 세네 개 타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골라 타야 되니까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Which ride should we go on first? 어디 거부터 타야 할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뭘 추천한다? Free fall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여자애는 free fall이 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Free fall의 특징은 뭐? 톨타워로부터 드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톨타워니까 프리폴이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이 프리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어디로 떨어지, 땅으로 떨어지는데 몇 초 만에? 3초 만에. 그렇습니까? 3, 2, 1, 뭐 40분, 50분 주소로 3초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In 3 seconds, is that really possible?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let's ride it and find out. 그래서 얘들이 타서 할 일은 오케이 구글 스탑워치 시작 모르겠죠. 그렇죠? 타갖고 스탑워치를 작동시키겠죠. 그렇죠? 3초 만에 진짜 떨어지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let's go and get in lin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잠깐만. 자, stand in line. 바꿔 쓸 수 있는 걸 본문에서 본요. stand in line. 대신 쓸 수 있는 건 빈대로 나와 있는 get in line.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은 뭐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어메저먼트 파크에서 애들이 프리폴을 탈 것이고, 프리폴의 특징은 3초 만에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봐야 될 건, 일단, wow, there are so many people here already.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죠. 뭐, 이런 건 얘기할 시기는 지나갔죠. 됐습니까? 뭐,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거.
다음에 it's because today is Saturday.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we should 뭐 해야만 되겠다 이런 것도 뭐 hurry up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get in line, stand in line 이건 외워야 될 수고도 순서다. 그 다음에 which ride, which ride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which가 들어가는 의문문을 보고 무슨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선택해봐라. Which ride should we go on first? 됐습니까? on이 있어야 되는 건 이유를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on이 왜 있어야 하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 the free fall? 제안하는 표현이죠. How about, what about the free fall? Okay, how about 뒤에 뭐 ing를 붙여서 뭐 할 수 있겠죠. 뭐 i 뭐뭐뭐뭐뭐 ing가 생략돼 있죠. How about 뭐뭐뭐뭐 ing the free fall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이 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Okay, yeah, I heard. 그다음에 이 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I heard that the rider drops to the ground. 그다음에 3초 만에라는 표현과 땅으로라는 표현 뭐 전치사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In 3 seconds, is that really possible? 에선 that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Okay, let's write it and find out. 이에 대한 얘기 해주고요. Okay, 그 다음에 알아보자 그랬는데 뭘 알아보자 라는 얘기인지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 뭐를 알아보자 라는 건가? 여기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Okay, okay, let's go and get in line. 뭐뭐 하자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쭉쭉 가서 여기 on이 있어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 Which ride should we go on first? on이 왜 있어요? Which ride should we go first? 하면 안 되나? 아, which on which on which다. 아, 이거 관계사다 갑자기. 의문사인 줄 알았더니 관계사였다 이게. 아, 그 뒤에 생겼던. 그러면 이거 먼저 할까요? How about 뒤에 생겼던 말은 how about 라이딩. 그렇죠. How about riding the free fall이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앞사람이 여자가 한 말에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how, 물론 여기에 riding 써도 됩니다. How about riding the free fall. 그렇죠. free fall 타는 건 어때니까 how about riding the free fall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여자가 뭐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을 응용해서 생겼던 말은 뭐겠어요? How about How about going on the free fall? Going the How about going on the free fall? 그렇죠? Go the free fall. Go on the free fall. 왜 go free fall? Go the free fall 하면 왜 안 됩니까? 아, 그 go는 전체가 자동사니까. 자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on도 마찬가지죠. 이게 있는 the free fall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ich ride에 대한 대답이죠. which ride가 일로 가려면 go which ride야? go on which ride야? 그래서 여기에 on이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how about going on the free fa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할 때 이 that은 뭐한 that이야? 건 만드는데, 그렇죠. 누가 뭐 한다? 토리 타워 한다? 이런 얘기죠. 토리 타워 한다라, 본 것. 뭐 이런 거죠. 건 만드는 데시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있죠, 그쵸. 둘 다 딱 맞으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이 데시는 뭐 한 데시야?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그냥 겉. 겉이죠, 그쵸, 겉. 그쵸. 겉 높은 탑이죠, 그쵸. 너는 아니, 겉. 그 가리키는. 그렇죠. 이건 손가락질하는 데시죠. 이거 손가락질하는데 저 높은 타 생략할 수 없다. 없죠. 이건 지시 형용사죠. 이건 됐습니까? 뭐 대신 다 겁 맞는 데십니까? You mean that tall tower over there? 넌 저 높은 탑 저기 있는 저 높은 탑 얘기하는 거니 됐습니까? I heard that the ride dropped to the ground in 3 seconds. 이 대신 뭐한 데시야? 이게 겁 맞는 대시죠. 누가 뭐뭐 한다라 이거 그 탈 것이 떨어진다도 이거 누가 뭐 한다 했는데 만나서 뒷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I heard that the ride drops.
그 다음에 땅으로가 뭐예요? 땅으로 to the ground 3초 만에 in 3 seconds 전치사들 주의하라 했습니다. 뭐 이건 알 거고요. in 3 seconds 3초 만에 떨어진다라고 들었어. in 3 seconds is that really possible? 대수는 못 외쉬웠어요. 3초 만에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하면 뭐예요? drop and That the ride drops to the ground in 3 seconds.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바꾸면 is it really possible that the ride drops to the ground in 3 seconds?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여기 있는 that은 이 앞문장 속에 들어있었던 that절 대신에 왔죠. Is it really possible that the ride drops to the ground in 3 seconds? Okay. 어? 그래서 let's ride it 할 때 it은 뭐 되셔왔어? 그렇죠. the free fall 되셔왔죠. let's ride a free fall and find out 알아내자 그랬죠? 그렇죠? 뭘 알아내자는 얘기입니까? 뭘 알아내자? 3초만한테 떨어지는지 말인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생겼던 말은? 자 여기 한글로 쓸게요. 여러분 다 어려울까? 알아, find out 알아내자 이랬죠. 알아보자 알아내보자 알아내자. 무엇을 그 탈 것이 땅으로 3초 만에 떨어지는지 아닌지. Let's find out if the 그렇지 ride drops to the ground in 3 seconds. 됐습니까? 그럼 이 if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weather죠. 됐습니까? 뭐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말하면 똑같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처음에 뭐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오케이. 직접 물으면 does it? 이거 it으로 처리하면 does it drop to the ground in 3 seconds? 그렇죠. 정말로 떨어지냐? Let's go and get in l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태스크 A. 아, 뭐 커뮤니케이션 태스크 A는 대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뭘 들었다, 뭐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이거에 뭐뭐 알고 있는지, 뭐 들어본 적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 대화에서 중요한 거였습니다. 먼저 여자가 보트를 사용하여 내요. 보트를 사용하여 무엇을 모한 태평양을 가로질러 간 뭐에 대해서 여자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내요. 이거 보죠. 보입니까? 보트로 태평양을 횡단했다죠. 다자 떨어져 나가고 횡단한 여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her죠. her 그렇죠. have you heard about her죠. 그렇죠. 그랬더니 남자는 못 들어봤고 그녀가 누구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왓슨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가 언제네요? 언제 16살 때 어떻게 보트를 타고 어디를 전세계를 뭐 했다? 여행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그랬겠어? 퍼시픽 오션 in a boat. So, have you heard that a girl crossed the Pacific Ocean in a boat? 아? 오케이. 여기 해석하고 좀 다르게 해놨네요. 그렇죠. 여기 해석은 이렇게 꾸미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해석했는데, 여기에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넌 들어봤었니? 어떤 여자애가 건너갔다라, 이것을, Pacific Ocean을 어떻게 in a boat. 보트 타고. 됐습니까? Pacific Ocean이 뭐예요? 태평양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태평양 말고 또 어떤 바다가 있나요? 대서양은 영어로 뭐죠? 퍼시픽 오션. 응? 퍼시픽 오션. 퍼시픽 오션은 태평양이고요. 대서양이 뭔지 묻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오션이죠.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제 세계지리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거 다 배울 나이죠. 인도양은 인디안 오션이죠. 인도 밑에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 haven't.
Who was she? 그렇죠. 그래서 she was, she is, Jessica was. 누가 뭐 했다? She traveled where? Around the world. How? In a boat. When? When she was 16. 여러분 몇 살? 그러니까 she traveled around the world in a boat when she was 16.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의 일단 내용 파악 뭐 그렇게 긴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또 뭐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경험이 있냐? That a girl crossed the Pacific Ocean in a boat.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뭘 타고 뭐를 뭐 해본 적 있다. 배를 타고 무엇을 태평양을 뭐 해봤다 건너가본 본적 있는데 걔 이름이 뭐다? 제시카 왓슨이고 이런 미친 짓을 한게 언제다? 16살 때였다. 그렇습니까? 과거 시절이니까 지금은 나이가 더 많겠죠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자세하게 분석해야 될 것은 이 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런 거 무슨 시제라고 하는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크로스는 왜 전치사가 필요 없는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 전치사가 왜 필요 없는지 뭐 이건 뻔한 얘기죠. 아까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하니까 크로스하고 어크로스를 비교해 주시고요. 크로스하고 어크로스는 뭐가 다른지, 크로스와 어크로스는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배를 타고서 할 때 전치사 못 쓴다. 배를 타고서 in a boat. in a boa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뭐뭐를 타고 할 때 얘를 안 쓰고 싶으면 뭘 써도 되죠. 됐습니까? 배를 타고서 in a boat 해도 되고 딴 거 써도 되죠.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Who was she? 제시카 왓슨. She traveled around the world in a boat when she was. Okay. 그래서 이 표현을 as를 써서 when she was 16을 as를 써서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한지.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돌아와서 have you heard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고 뭐 뻔하죠.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들어본 경험이 있니? Have you ever heard 했대죠. 그 다음에 that은 뭔 놈이야? 그렇죠. 누가 뭐 했었다를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 했다라 누가 건너갔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ross의 뜻은 뭐고? 건너다. 품사가 뭐다? 동사. 어크로스의 뜻은 뭐고? 그렇죠. 뭐뭐를 가로질러, 뭐뭐를 건너서. 그래서 품사는 뭐다? 아, 전치사는 당연히 어크로스 더 리버 이렇게 쓰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어크로스를 써서 이 표현을 하고 싶다. 됐습니까? 어크로스를 써서 이 부분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거리. 이번에 필요한 게 얘를 쓰고 싶다면 동사가 필요한 거죠. 어거리 뭐했다? 뭐했다? 트래블드 했다. 어떻게? Across the Pacific Ocea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Travel across가 뭐다? Travel across가 뭐다? Cross다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그러니까 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할 때는 뭐예요? Have you heard about what? A girl. Have you heard about a girl? Girl은 girl인데 뭐했던? 뭐했던? Who crossed the Pacific Ocean in a boat? 이렇게 해도 되죠. Have you heard about a girl who crossed the Pacific Ocean in a boa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관계사절을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heard죠. 그래서 about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같은 표현이라는 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in a boat. 그래서 원래는 on a boat를 쓰는데요. 뭐 in a boat를 쓰기도 합니다. in a boat, on a boat. 근데 난 어 안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차 타고 in a car 아니야? in a car. in a car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어떤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관 그렇지. 아, 그래서 in a boat는 뭐와 같다? By boat.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는 by boat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Have you heard that a girl crossed the Pacific Ocean by boat? In a boat?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가 가능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물론 가능하겠지만, I haven't heard about the girl. 하면 되겠죠. No, I haven't heard about the girl. 나는 그런 여자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No, I haven't heard about the girl. Was she? She was Jessica Watson. She traveled at the Okay, around the world.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뭐 세계 여행하다라는 표현은 travel around the world로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하다 travel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Okay, by boat when she was 16. At when she was 16의 뜻은 그녀가 16살이었을 때라는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at을 사용해서 전치사 구로 바꾸면 같은 표현. At the age of 16. 됐습니까? 16살 때라는 표현은 모두 가능하다. At the age of 16. 됐습니까? 16살이라는 나이였을 때, at the age of 16. She traveled around the world in a boat at the age of 16.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들어본 적 있냐? 들어봤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뭐 너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어린 남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얘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절을 어린 남자애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었다라는 것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어본 적 있니? 그래서 나는 들어봤어. 그는 겨우 열렸어. 뭐 이런 거는 영어로 뭘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이런 거 뭘로 하죠? 꼴랑 뭐 이런 표현 모릅니까? 오케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신스다 이게? 아이 잠깐만 오케이 그리고 누구는 그는 몇 살 때 이후로 16살부터 뭐 했었다 등산했다 등산하다가 뭐 산을 올라갔다 등산하다 하이크 오케이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는 그의 직업이 뭐하는 것이었다. 등산계슬을 돕다해서 다짜 떨어지네요. 등산계슬 돕는 것이었다. 놀랍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Have you heard that? Yeah. That a young boy climbed mountain Everest. 어, 이번엔 또 대절로 처리했네요. Have you heard that a boy climbed Mount Ever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난 들어봤네 이번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Yes, I've heard about that. He's only 14 years old. 이 only의 뜻이 뭐예요? 겨우 이 뜻이죠 여기서 그래서 겨우 14살이었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맞아 이 말이죠 14살이었던 거 맞단 말이죠 됐습니까? 에베레스트산 최연소 등정기록 14살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Yeah, and he has climbed mountains since he was 12.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His job is helping climbers. 그렇죠? His job is helping climbers.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at's surprising, 놀랍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내용 파악은 뭐 일단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뭘 알고 있는지 물어봤냐면은 아주 꼬맹이가 뭐 아주 뭐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climb mountain Everest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남자는 알고 있었다 몰랐다? 몰랐다. 알고 있었죠 그쵸? 몰랐나요? Yes, I've heard about that. 근데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최연소 기록한 애가 몇 살이었다? 14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14살 때 뭐 했다? 14살 때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등산을 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했죠? 몇 살 때 이후로? 12살. 그렇죠. 12살 때 이후로. 그러면 등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에베레스트산 올라가서 2년 만에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4살인데 직업이 있대요 그렇습니까? 14살짜리 직업이 뭐래? 등산객을 helping climbers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14살인데 직업을 갖고 있으면 뭐 일단 뭐 선진국은 아니겠죠 네팔 같은 뭐 이런 나라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 대세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아까처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로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that을 안 쓰고 딴 걸 쓰겠죠. Okay, yes, I heard about that. Tha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he's only 14 years old. Yeah, he has climbed. 여기 has climbed에 대한 얘기 좀 할 게 있죠. sinc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is job is helping climb, helping climbers.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that's surprising. 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urprised를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죠. 첫 번째 질문, Have you heard that a young boy climbed Mount Everest? 이 대세는 뭐한 대세다 당연히 누가 뭐뭐 했더라 문 것, 그렇죠. 명사들을 이끄는 거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Have you heard a young boy climbed Mount Everest? 할 수 있겠죠. 이 동사의 목적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이 표현을 다른 표현, 넌 들어본 적 있니? 그렇죠. Have you heard about a young boy? 영보인데 뭐 했던 who climbed Mount Everest 하면 되겠죠. Have you heard about a young boy who climbed Mount Everest?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Have you heard that a young boy climbed Mount Everest? 해도 되고. Have you heard about a boy who climbed Mount Everest? 해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ve heard about that 할 때 that은 뭐 대신 왔다? 여기 대신 왔죠. 됐습니까? I've heard about 빼고 그때는 집어넣으려면 I've heard that a young boy climbed Mount Everest. He is only 14 years old. 14살이 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he has climbed.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번에는 계속적이죠. 됐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등산했다. 왜 계속적인 것법? 계속적인 것법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 부분이 어딥니까? Since he was 자, 누가 12살 때 이후로 지금까지 자,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인 것법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s he climbed mountains? 이렇게 묻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등산했어? Since he was 12. Since 절의 특징은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된 since 절의 특징은 무슨 시제가 온다? 단순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12살이었을 때 이후로. 그 다음에 helping climbers.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라고 묻는다면 무슨 질문이죠?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당연히 동명사죠. 그의 직업은 helping climbers 하는 것이다. 언제의 직업이야? 그렇죠. 현재 직업이죠. 됐습니까? 그의 현재 직업은 지금 어른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14살 때 그랬고 12살 때부터 등산했고 지금 뭐 20살 넘었는데 이제 등산객들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help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당연히 to help로. 왜냐하면 얘가 명사적 용법으로서 무슨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죠. 그의 직업은 뭐뭐 하는 것이다. 것이다 됐을 때 명사 보호라고 했죠. His job is to help climbers. What is his job? 에 대한 대답이죠. What is his job? His job is helping climb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am surprised. 이런 것들 앞에서도 계속 했던 내용들이고. 그럼 세 번째. 그래서 어디서 실내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라는 것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사고는 사고인데 어떤 실내의 끔찍한 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 했는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끔찍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는 사고인데 어떤 실내에서 있었던 인 칠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아니 들어본 적이 없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그렇죠? 뭐 거의 여기 나오네. 두 달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33명의 남자들이 How long 두 달 동안 어디서 땅 속에서 뭐 했었다 지냈었고 그 다음에 마침내 됐습니까?
오케이. 와, 그들은 분명 정말, 그러니까 지내다와 구조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쵸? 지내다와 구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시제를 딱딱 맞춰서 해야 된다면 구조된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이거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다? 대각으로 해야 되겠죠. head plus pp로 해야 되겠죠. 꼭, 꼭 굳이 그렇게 안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들은 분명히 이거 확신하는 추측이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죠. 이거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정말 겁먹었을 거야.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들어본 적 있니? 이거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넌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heard that there was a terrible accident in Chile? 안 되겠죠. There was a terrible accident in Chile. Chile라고 있습니다. Have you heard that there was a terrible accident in Chile? Okay.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어. 뭐라 그래요? No, I haven't heard about it. 됐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33 man이 뭐 했었다? had been 했었다. 어디에? on the ground. 얼마 동안? for about 2 months 동안. 33 man had been under the ground for about 2 months.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they were finally. 오케이, 얘들이 세이브를 한 거야, 세이브를 당한 거야. 됐습니까? 세이브드. 세이브드 같은 경우에 R로 시작한 같은 표현이 있죠. 오케이, 무슨 특공대? 뭐 이러죠. 됐습니까? 아, 넌 조용히 하고요. 너한테 말안 시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와우, I'm sure they were really scared. 얘기하고 있죠?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였죠. 그래서 여자애가 뭐 탄광 사고가 칠레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 들어봤냐? 그런데 남자애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사고의 내용은 몇 명의 사람들이 how many men, 33 men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men 이렇게 얘기하겠죠. 33명이 어디에 있었다? 땅속에 있었다. 탄광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속에 있겠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두달 동안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었죠? 아니죠.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모두 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감상을 얘기하고 있죠. 아, 틀림없이 엄청 스케일드 되었을 거야. 그니까. 오케이. 내용방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면 뭐 여기에 대세에 대한 얘기 알려주시겠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테러블을 하고. 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 뭐, 그 스펠링이 비슷해서 뭐, 헷갈리기 쉬운 단어 하셨었죠. 예, 테러버, 테러픽하고 비교해서 뭐, 제가 많이 설명하죠. 이제 지금쯤 다알 거고요. 그 다음에, I haven't heard about it. 이에 대한 얘기. 예, 그 다음에, 33 man.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33 man, had been. 그 다음에, 왜 had been으로 되어야 되는지. The ground for about 2 months. And they were finally saved. 아까도 얘기했듯이 saved는 R로 시작하는 같은 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ave의 다양한 의미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말고 다양한 의미 뭐가 있느냐. 오케이. 그다음에 I'm sure they were really scared 같은 경우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추측이죠. 추측은 추측인데 어떤 추측이에요? 확실한 추측이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 표현을 데이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데이를 데이로 시작해서 와우 데이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될수 있죠. 조동사 파트 할때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돌아가서 보면 데스는 뭐 이제 지겹습니다. 데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 There was a terrible accident in Chile. 칠레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 하는 녀석이고 겁 맞는 녀석이고 heard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errible의 뜻은 뭐고 끔찍한. terrific은 그렇죠. great라고 했죠, 이건. 됐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뜻이라 했습니다. 멋진, 끝내주는 이런 뜻이라 했고요. 사고가 뭐다 사고, 액시던트 다 아시죠? No, I haven't heard about it 할때 is 뭐 되셨다? No, I haven't heard about the accident in Chile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accident, the terrible accident in Chile 대신 왔습니다. 더
뭐 앞에 한번더 나왔으니까 오늘 도로 바꿔야 되겠죠. The terrible accident in Chile. No, I haven't heard about the terrible accident in Chile. 그 다음에 33ma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33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men had been under the ground for about 2 months?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뭐가 뭐이는 의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수는 안 바뀝니다. 그냥 얘만 How many me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있었니 두 달 동안. How many men had been under the ground for about 2 month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 about 2 months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d, 간단하게 had they been under the ground? 하면 되겠죠. How long had they been under the ground? 얼마 동안 땅속에 있었니? For about 2 months. 대략 두 달 동안. 그니까. 그 다음, had been 써야 되는 이유는 구조된 게 언젠데? 과거인데, 그러면 뭐 구조되기 전까지니까, 과거보다 더 되니까, 뭐 표현한다? 대, 과거, 헤드 플러스 PP 해야 되겠다.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다. 계속이죠. 뭐 하기 전까지 계속, 구조 전까 구조되기 전까지 계속 땅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건 대강은 이제 계속 조정법입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땅 속에 있었다. 납득되시죠? 하우룩에 대한 대답 보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조정법이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땅 속에 있다? 아니죠. 그렇습니까? 땅 속에 있었던 게 대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구조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they were finally. 자, 그러면 about의 뜻이 대략이니까 뭐 이건 다 알죠. 지겹습니다. 그렇죠. 대략이니까 around, for around, 2 months 할 수 있다. 대략이란 뜻으로 about과 around 이런 걸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were saved를 보고 is saved가 save의 몇 번째 연속이고 세 번째 연속이고 be plus pp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구조한 게 아니고 구조된 거죠. 그렇죠? people을 주어로 바꾸면 people saved them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saved는 r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rescued가 있겠죠. They were finally rescued. rescue의 뜻이 뭐니까? 구조하다. 그렇죠. 구조하다니까. 조그만한 꼬맹이들, 뭐, 보면 만화 중에, 뭐, 레스큐 특공대, 뭐, 여러분도 한참 보고 자란 거 아니야? 또 한참 할 때였는데. 레스큐 특공대! 어쩌나? 모르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옛날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TV가 뭐, 5시부터 시작했고, 그때밖에 만화를 안 하고, 유튜브 막 이런 거 없었겠죠. 그렇죠. 시간 맞춰서 다들 집에 가서 꼭 만화를 봤는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죠. 보고 싶을 때 그냥 보면 되죠. 그 다음에 save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구하다, 구조하다, 목숨을 뭐 구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you can save much money 할 때 save의 뜻은 절약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I saved money. 난 절약했다, 저축했다. 그렇습니까? 아끼다, 절약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이거 알 뭔 I'm sure they were really scared를 they를 시작해서 같은 표현은 뭐겠어? They 그렇지 they must be really scared. 그렇죠. 이때 must의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고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배웠어.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웠는데 they must be really scared 하면 그들이 언제 겁먹은 거지? 과거 현재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할 문법이에요. 중학교 때 문법이 다 끝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지금 얘기할 건 뭐냐? 자, 조동사가 이게 뭐니까 이렇게 하면 they must be really scared 하면 그들이 현재 틀림없이 겁먹었다고요. 이거를 과거에 틀림없이 겁먹었던 게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They must have been really scared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must have pp랍니다. must have pp.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배운 거 있었어? 배운 적 있어? You should have. 이거 아직 안 배웠던가?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정식으로 아직 배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골자만, 뼈대만, 중요한 부분만 전달하면 조동사 뒤에 뭐가 오면 have 플러스 pp가 오면 한 단계 더 과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should have pp라고
좀 이따가 아주 중요하게 배울 건데, 이거는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가 뭔 뜻일 것 같아.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었다. 맞습니까? 네,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actually로 바꾸면 actually you didn't study harder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must have pp.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답니다.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should have pp.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는데 안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뭐 완료시제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완료시제 조동사는 한 단계 더 과거로 흘려 들어간다. 오케이, 이거는 사실은 근데 배운 적은 있어. 여러분들 조동사 have pp는 뭐 할 때 배웠더라. 조동사 have pp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나게 해주겠네. 하겠죠.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met twice.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거기 있었다면, 내가 과거에 거기 있었다면, 내가 언제 twice를 만났을 텐데, 과거에 만났을 텐데. 이건 뭐라면서 배웠더라?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하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쓴다. 여기 would have pp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이게 가정법이 아닌데 사용되면 한 단계 더 과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에 기말고사 범위에 이게 들어갈 거예요. should have pp 같은 경우에 특히 뭐뭐 해야 됐는데 안 했었어. 그래서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 I'm sure they were really scared. 내가 언제 확신한다? 내가 언제 확신합니까? 현재 확신하죠. 그들이 언제 겁먹었을 거라고. 과거에 겁먹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틀림없이 겁먹었을 거야 라는 표현은 They must have been really scared.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조동사 have pp. 그 다음 wrap up 갑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뭐 이제 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쭉 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가능한지 물어보는 걸 주로 하겠죠. 오케이, 먼저 내용 파. 어디서 뭐 하는 거? 남극에서 마라톤 하는 것. 이 말이죠. 그것이 가능할까? 이거죠. 그것이 가능할까? 뭐? 남극에서 마라톤 하는 거. 예, 그래, 가능해. 이거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거죠, 이거? 그쵸? 뭐, 이거랑 같이 했던 게 뭐, 마라톤 드 세브레 하고 같이 배웠죠. 그쵸? 어디서 사하라에서 하는 거란 말이고. 내가 어디서 TV에서 봤어. 누가?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위에서 뭐 했다? 뛰었다. 이거 무척 힘들 것 같네. 뭐 힘든 이때 중2 때 힘든이라는 어휘를 많이 배웠어. 그때 뭐 T로 시작하는 것도 배웠고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hard나 difficult 이런 거 말고 T로 시작하는지 CH로 시작한다는 거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배웠죠. 맞아. 하지만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그걸 한다.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겠습니까? Is it possible? 뭐 하는 거? To run a marathon. 그렇죠. To run a marathon. 마라톤 다 쓸 줄 아시죠? M-A-R-A-T-H-O-N. Marathon in Antarctica. Is it possible to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Okay. 그랬더니 가능하다면서 뭐라 그래요? Yes, it's possible. I saw it on TV. 그니까? They run. They run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 말은 뭐? 그렇죠. Only I sense now. 그렇습니까? They run. Only I sense now. 오케이. 그래서 Yes, it's possible. I saw it on TV. They run. Only I sense now.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무척 힘들 것 같는데 뭐 매우 힘들 것처럼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들 것처럼 들린다. It Sounds very hard. Sounds very hard. 맞아, 힘들어. But many people do it.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궁금한 게, 남극에서 마라톤이 가능할까 물어봤고요. 남자애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렇죠. TV를 통해서 뭘 봤다?
남극 마라톤 대회를 봤죠. 그렇습니까? 네. 남극에서 하니까 당연히 어디서 뛰겠어? 허름과 눈 위에서 뛰겠죠. 그렇습니까? 도로 위에서 뛰진 않겠죠. 남극 도로 같은 거 뭐 잘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엄청 추우니까 힘들겠죠. 하지만 미친놈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펜이 어디 가고 있어. 그래서 일단 is it possible to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요거는 뭐 통째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가라는 거 됐습니까? 뭐 가능성 묻기에서 이거 말고 다른 것들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 saw it on TV,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ey run on the ice and snow, it sounds very hard. Okay, hard에 대한 얘기, har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또는 뭐 반대말 됐습니까? 동의어, 반의어 이런 거 right, but many people do it, do it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하면 되겠네요. 좀 예상한 대로 뭐야? Okay, 그래서 is it possible to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잠깐만, Antarctica 반대말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아까 쓸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북극에. 어, 북극에 뭐. 너는 처음부터 수업 들으면서 아까 전에 다 했잖아. 가능성 묻기. 어? 저거 반대말이요? 비테티카. 아니, 말고 이 표현 대신 아, 쓸 수 있는 게 뭐냐고. 아, is it possible that, that we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그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Is it possible that we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Can we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이거 되겠죠. 그치, 수민아? 어, 뭐가 묶은데? 어? 뭐? 여보세요? 어, 차 어디 줄 건데? 자리 있어, 거기?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뭐 is it possible that we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또는 can we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니까 그 다음 안타르티카 반대말은 뭐예요? 안타르티카의 반대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남극, 정확하게 남극 대륙을 얘기하죠. 남극 대륙. 그러면 반대말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데? 북극 대륙이 돼야 되는데 북극에는 땅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북극의 라는 뜻의 단어가 뭡니까? 북극의 아크틱이죠. 아크틱. 아크틱, 북극의. 그러면 아크틱의 반대말은 남극의가 될 거고, 남극의는 여러분들 이미 배웠듯이 뭐였어요? 안타크틱이었죠. 다크 남극의. 여기 안타크틱 안에 보면 뭐가 있어? 안타크틱 안에 아크틱이 들어있죠. 그래서 ANT가 붙으면 안티죠. 안티. 반대말이 됩니다. ANT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아크틱, 안타크틱입니다. 됐습니까? 이외에도 또 뭐 ANT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고 UN 붙는 경우도 있고 뭐 AB 붙는 경우도 있고 DIS, DIS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 ANT가 붙는 반대말은 아크틱, 안타크틱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s possible은 당연히 뭐 해봤다? is 뭐 해봤다? running a marathon in Antarctica is possible. 대신 왔죠. running a marathon in Antarctica. 남극에서 마라톤 하는 것 대신 왔고요. 당연히 it도 뭐 대신 왔다? 우리말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뭘 봤다? 남극 마라톤 대회겠죠. 남극 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봤다? TV로 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runners겠죠. runners. participants죠.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run한다 on the ice and snow. That sounds very hard. hard의 뜻이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힘든이죠. 이외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열심이라는 뜻도 있죠. study hard. 또 그렇죠. 단단한도 되죠. 그렇죠.
단단한. 이때 반대말은 소프트겠죠. 있습니까? 그 중에 힘든 이란 뜻일 때, 일단 뭐 반대말부터 할까요? 반대말은 이지죠. 있습니까? 이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졸고 계신 친구.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뭐, difficulty 이런 거 말고요. difficult도 같은 말이고, 또 뭐? aging? lazy. 게으른? 그건 아닌 것 같죠. 열심히. 어? heavy. 무거운이다. 오케이. 챌린징이 있었죠, 그쵸? challenging 챌린징, 도전적인, 힘든 챌린지가 도전하다였죠. 챌린징, 도전적인.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것도 배웠는데 여러분들 tough 이런 것도 있죠. tough, challenging, difficult, hard. It sounds very challenging. It sounds very tough. Difficult. Right, but many people do it.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 do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 그러죠? 그럼 뭐 대신 왔습니까? Many people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대신 왔죠? Many people run a marathon in Antarctica.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마라톤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능성 묻고 답하는 거고요. 이번에 또 들어본 적 있습니다. 남과 여가 대화인데, 뭐, 너는 뭐에 대한 쿠퍼 선생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 있냐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디로, 캐나다로 뭐 할 예정이다, 돌아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정말이니, 나는 들어본 경험이 없어. 누가 선생님이 언제 뭐 할 예정이니, 떠날 예정이니. 예, 그래서 나는 들었다, 그가, 나는 들었다 이런 말이 빠졌죠. 나는 들었다, 무엇을, 그가 10월에 떠날 예정이다라, 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나 빨리, 말고 그렇게까지나 추운, 뭐 그렇게 더운, 뭐 이런 것도 할 때 그거죠. 그렇게나 빨리. 나는 누구를, 그를 어떻게 아주 많이 뭐한다, 좋아한다. 그래, 멋진 삶이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소식이란 말은 없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너는 뭐 미스터 쿠퍼에 대한 소식 들었니가 뭐예요? Have you heard about Miss Cooper? 미스터가 아니군요, 여자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she's back to Canada. 되겠죠. She's going back to Canada. She's going back to Canada. Going back to Canada 할 예정이래. 오케이, 그랬더니 못 들어봤죠, 여자애는. 그래서 뭐예요? Really? I haven't heard about it. 그래서 언제 떠날 건데? When does she leave?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들은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heard that she's leaving, going back in October. 됐습니까? She's going back 해도 될 거, going back 대신에 leaving을 썼군요. She's going back in October. Leaving in October.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나 빨리 so early, that early 하면 되겠죠. So early, I like her so much. Yeah, she's a nice teacher. 이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맨과 워먼의 대화. 그래서 남자애는 쿠퍼 선생님이 캐나다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죠. 여자는? 몰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쿠퍼 선생님은 어디 출신인데? 캐나다 출신인데 언제 캐나다로 가신대? 10월에 갈 예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일찍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Have you heard about Miss Cooper? 자, 요거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리고 싶어. 쓸데없이 두 문장이잖아. 그쵸? Have you heard about Miss Cooper? She's going back to Canada. 이거를 지금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해 버리면 될까라는 거. 그 다음에 go back 하고 같은 말, go back 하고 같은 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she is going back to Canada 무슨 시제야? 어, 현재 진행.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내용은 뭐예요? 아, 현재 내용은 현재 완료적인 내용입니까? 예, 현재 진행형으로 무슨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맞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지도 여러분 배운 적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건 형태는 문법적 형태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용은 무슨 시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현재 진행형으로 그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I haven't heard about it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When does she leave? 언제 떠나니? 이러네요. When does she leave? 언제 떠나는데? 이러네요. 오케이, 여기에 언제 떠나니? 라고 묻는 건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시제네요. 그쵸? 형태는 문법적 형태는 무슨 시제지만 현재 시제지만 이 현재 시제로 무슨 시제를 물었는지 맞습니까? 현재 시제로 무슨 시제를 물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현재 시제로 그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지 맞습니까? I heard that she is leaving in October 맞습니까? 그녀가 뭐 할 거다 뭐 할 예정이다 10월 달에 떠날 예정이라고 들었어 뭐 이 대수는 뭐 이제 잘 할 거고요 She is leaving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 시제죠. 현재 진행형 시제. 형태는 현재 진행형 시제지만 내용은 다른 시제죠. 맞습니까? 형태는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 시제지만 이게 다른 시제를 표현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지 얘기해 주시고요. So, Lee, I like her so much. Yes, she's a nice teacher.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Have you heard about Miss Cooper? She's going back to another.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 Have you heard about? Have you heard? 그렇지. Have you heard that Miss Cooper is going back to Canada? 이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너는 Miss Cooper가 going back to Canada 한다라 는 것을 들어봤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수로 바꾸고 합쳐버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go back. Go back 뜻이 뭐니까? Go back 뜻이 뭐니까? 고백 뜻이 뭐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쵸? 얼마 전에 했잖아, 걔한테. 고백했지. 알았어? 맞습니까? 고백 뜻이 돌아가다죠. 그러면 같은 말은 뭐예요? 그쵸, return이겠죠. 그렇습니까? Go back. She is returning to, she is 뭐, returning back, she is returning back to Canada.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she is going back to Canada는 원래 이, 저 앞뒤 문장 다 없고 앞뒤 문장 다 없고 she is going back to Canada 하면 뭔 뜻이야? 앞뒤 문장 다 없고 she is going back to Canada 하면 뭔 뜻이야? 그냥 캐나다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죠? 그쵸? 근데 전체 대화 내용상 보니까 이거는 형태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용은 무슨 시제야? 그쵸? 이게 미래 시제죠.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뭐뭐 하는 중이다가 뭐뭐 할 것이다가 된다 했죠? 네. 어떤 경우에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형태인데 뜻이 뭐뭐 할 것이다가 된다 했죠? 미래. Well planned future라 했죠? Well planned future 영어로 뭐뭐된 미래? 네. 계획된 미래일 때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뭐뭐 할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다 했죠? 뭔가 이 표현은 She is going to go back to Canada 하고 똑같고 She is planning to go back to Canada 하고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경우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n't heard about it 할 때 is 뭐 대신했지? is 뭐 대신했죠? I haven't heard about it is 뭐 대신했죠? Miss Cooper is going back to Canada 할 것이라 는 것 대신 왔죠? 됐습니까? I haven't heard that she is going back to Canada 됐습니까? 그럼 When does she leave? 현재 시제인데 내용은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이거 미래 시제죠 이거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Well planned future? No, 아니죠. Fixed timetable이 아니죠. Fixed timetable. Fixed timetable이 뭔데? 고친, 고전, 고친 아니고요. 고...
아 그래? 아니지 안 하고 아이 일단 집에 가서 싸는 거 아니야? 여자 몰랐어 사람 있겠지 아 그게 아니라 아 남자친구 또 갈게 어땠어? 지금 오브젝트 뭐 했지? 물치 아이 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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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ed timetable, fixed가 고쳐진이 아니고 아, 고정된이라는 뜻도 있어 있어 정해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떠나나 그러면 뭘 예매했겠어 미스 쿠퍼가 캐나다로 가려고 그러면 뭐부터 사겠어 비행기지 비행기 표부터 사겠죠 그러니까 네. 비행기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시간표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까지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원래는 when is she going to leave입니다 언제 떠날 계획이니 when is she going to leave를 when does she leave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she is leaving도 똑같이 그녀가 떠나고 있는 중이라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well planned future 계획된 미래 그 다음에 in은 왜 배워왔을까 언제라는 대답이 필요한 거죠 그녀는 떠날 예정이라고 들었어 언제 10월에 8달에 할 때 전사 못 쓴다 네. in 쓴다 며칠 날에 할 때 못 쓴다 on 썼었죠 몇 시에 할 때 s고 그렇습니까 in은 월부터 in 쓴다 했습니다 Slowly 대신 쓸 수 있는 건 that early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게까지나 일찍 I like her so much and she's a nice teacher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가족 과거에 대한 얘기 춥다 춥습니까? 칠리 한 거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좋아하는데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진짜? 저도 화장실 네, 화장실 오시고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이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가능성 몇 퍼센트? 0%란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0%다. 그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주에 있다면 무중력을 경험할 것이다.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에 갈 수가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로 본다? 가능성 0%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가정법 과거는 언제 또는 언제에 대한 얘기다.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몇 퍼센트인 걸 얘기하는 거다? 가능성 0%인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법 제목이 가정법 과거고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라고 해도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가정법 과거 수업할 때 얘기했죠. 동사의 형태가 과거일 뿐 내용은 언제에 대한 얘기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가정법 과거 수업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f I were a bird 이런 표현해야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뭐 약간 식상한 문장인데 to her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her 내가 언제 뭐라면 현재 새라면 내가 언제 뭐 할 텐데 지금 현재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했죠 but 언제 낫이야? 현재 낫이죠. I'm not a bird. So I can't fly to her. 이게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만약 그 차량의 속도를 늦춰줄 것이 없다면 충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표현은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의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If 뭐가 있다 없다 표현이죠. If there were nothing 하면 되겠죠.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만약 현재 아무것도 없다면, if there were nothing, nothing은 nothing인데 뭐 할 nothing? If there were nothing, too slow the car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there were nothing to slow the car, 이게 만약 더 카를 슬로우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충돌할 거야. It would crash.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형태는 if절에 과거 동사를 쓰는데 be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뭘 쓴다? was 말고 were를 쓰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부사들입니다. 이 부분은 부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뭐에 무슨 형을 쓴다? 조동사에 과거형을 쓴다. 이렇게 되어있었죠. 그래서 뭐 본문에 어떻게 되어있나 봅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If there were nothing to slow down the car, it would crash. 이렇게 되어있죠. If there were nothing to slow down the car, it would crash. Slow down. 속도를 늦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쳐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If there were nothing. Nothing은 단수 명사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단수 명사랑 사용되는 비동사는 were가 아니고 원래는 was죠. 근데 was 대신에 were 써야 된다. If there were nothing to slow down the car. 뭐 얘는 초보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Slow down the car. 뭐 차량 속도를 늦추다인데 늦추기 위한 뭐 이런 뜻이죠. 위에서 앞으로 보여주는 형용사의 용법으로 써. It would. It은 뭐 the car 대신 맞습니다. The car would crash.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현재 우주에 있다면 무중력을 경험할 것이다. 오케이. 경험하다가 뭐죠? Experience. 그 다음에 무중력은? Geography. 그 다음에 우주는? Space. 뭐 space, outer space.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네요. 오케이. 근데 항상 이걸 지금은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if로 시작합니다. 근데 if로 시작하지 않고 주절을 먼저 써도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the car would crash if there were nothing to slow it down.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사건도 많던데요. 일단 그것도 전체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부사절 부분과 그 다음에 주절 부분의 위치를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이니까 if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있다면이 뭐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있다면 if you were 하면 되겠죠. If you were, 만약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디에? In space 하면 되겠죠. If you were in space. 그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우주에 있게 된다면 이런 가정법 과거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would라 했죠. will 맞는 했어. would experience zero gravity 이렇게 표현하죠. If you were in outer space you would experience zero gravity. 비교입니다. 비교. 만약에 이게 문장이었다. You were in outer space. 이건 뭔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우주에 있었다라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이렇게 뭐의 형태를 갖추니까,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갖추니까, 아까 전에는 너는 과거에 우주에 있었어요 이거지만, 이건 이렇게 쓰니까 네가 현재 또는 미래의 우주에 가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너는 뭐 할 것이다? 무중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모두 했었냐? 이런 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 하고, 가정법 과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직설법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했었죠. 그러면 if there were nothing to slow down the car, it would crash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아니, 이거부터 위에 거부터. 자, 직설법으로 바꿔 쓴다면 there are nothing to slow down the car, it will crash. 자, 여러분들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직설법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실제 사실대로 다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는 사실대로. 이거는 이게 아닌 거를 얘기한 거야. 이럴 일이 없는데 이걸 가정해 본 거야. 만약에 그 차량을 롤러코스터를 속도를 줄여줄 것이 아무것도 현재 또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0%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 한다면 뭐 할 텐데? 뭐 할 텐데? 충돌할 텐데. 자, 이거 이렇게 해석 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했었죠, 이거. 그렇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충돌할 텐데 점점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우주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중력을 경험할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텐데죠, 텐데.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라 그러면 우리말로 그럼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말로. 그러면 현실은 뭐야? 그 차량의 속도를 낮춰줄 것이 있어 없어? 있죠. 롤러코스터 그러면 운행할 때마다 막 가서 쳐박습니까? 어? 그 차량의 속도를 낮춰줄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 안 한다죠. 그럼 그거를 좀 그럴싸하게 바꾸면 그 차량의 속도를 늦춰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돌하지 않는다 하든지 그 차량의 속도를 늦춰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설법이라고 한다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우주에 가게 된다면 무중력을 경험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 우주에 없기 때문에 현재 우주에 없고 현재 지구에 있기 때문에 언제 현재 무중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게 직설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비컨으로 뭐 할 수도 비컨을 넣어서 해도 되고 소를 넣어서 해도 되는데 어느 게 마음에 들어? 소가 마음에 들어? 위에 거 소를 넣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re is 있는 거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죠.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죠. 그렇죠? 뭔가는 뭔가인데 뭐 해줄 뭔가? To slow the car down. Slow down the car. 그러니까 뭔가가 있습니다. 뭐 할 뭐? To slow down the car. 쉼표하고 소가 좋다 했으니까 뭐니까 결과를 이어주는 거고 있기 때문에 so it wants 그렇죠 이래 it wants cra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is something to slow down the car, so it won't crash. 뭔가 slow down the car 해줄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the car will not crash.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직설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걸 가정법으로 바꿔보라든지 아니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걸 직설법으로 바꿔보라든지 보통 여기에는 뭐 부사 actually 이런 걸 넣긴 합니다. Actually there is something to slow down the car so it won't crash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Actually를 넣는 이유는 사실은 이란 뜻이니까 그렇습니까? 실제 상황을 얘기한다는 뜻으로 actually 뭐 actually 같은 말 in fact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In fact there is something to slow down the car so it won't crash 이런 식으로. 그럼 거꾸로 얘를 바꿔보면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이죠.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거꾸로 가보면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만약 현재 아무것도 없다면 if there were nothing to slow down the car it
would crash.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진짜 알겠어요? 알아야 돼. 밑에 뭐, 밑에 하면서 더 설명해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 이번엔 because가 좋아요. 쏘가, 아까는 쏘 썼으니까 이번 because 해봅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언제 뭐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자. 현재 우주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우주에 없기 때문에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Because you, 그렇죠. aren't in outer space. 이렇게 하는 거죠. Because you aren't in outer space. 이렇게 좀 쓸게요. 그 다음에 이때는 쉼표를 써야 되고요. 써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Because you aren't in outer space. 여러분들은 you want, 뭐 can't도 가능, want experience zero gravity 이렇게 되는 거죠. 뭐 because 대신에 뭐 so 뭐 as를 써도 되고 as you aren't in outer space you 난 뭐 because 대신에 because 빼고 so를 써도 되고요. you aren't in outer space so you want experience zero gravity 이렇게 된다. 여기엔 actually 이런 말, in fact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쪽이면 내용 파악이나 같은 거 보려는 거다. 인터넷 들어갈 것 같아. 답방도 많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쓰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쓰임은 현실과 반대되는 것을 해서 만약 라면 텐데 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뭐 if,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무슨 형, 과거형, 비동사 같은 경우에 were. 그리고 이 부분의 해석은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한다. 이 부분은 if I were a bird, 만약 내가 현재 새라면. 그래서 가정법을 얘기할 때 자꾸 언제라는 말을 없지만 넣으세요. 만약 내가 현재 뭐뭐라면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절대로 동사의 형태가 과거라고 해서 절대로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의 조동사의 과거형. 주로 would나 could를 쓴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겠죠. 오케이. 그런데 비동사에 대한 설명합니다. 만약 그래서 만약 내가 너라면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if I was you가 아니고 if I were you라는 표현으로서 비동사는 주로 뭘 쓴다? were 쓴다. was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요즘은 word를 쓰는 가정법 과거도 있긴 있습니다.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뭐 이 표현 대신에 그러니까 네 입장이라면 이런 표현은 if I were you 하고 같은 표현은 if I were in your shoes 이런 표현도 들어본 적 있죠. if I were your if I were in your shoes 여기 shoes는 진짜 신발이 아니고 너의 입장이란 뜻으로서 내가 네 입장이라면 이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저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점점점입니다. 내가 언제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내가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는 언제 저 차를 살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내가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충분한 돈이 없어. 없는데. 현재 없는데 충분한 돈이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If I had enough money. If I had enough money, 나는 살 수 있을 텐데. I could buy that car. 안 되겠죠.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that car. 순서는 꼭 if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I could buy that car if I had enough money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때는 콤마를 쓰지 않는다 했고요. I could buy that car. 난 저 차 살 수 있을 텐데. If I had enough money. 나에게 충분한 돈이 언제 있다면, 있었다면이 절대 아닙니다. 있었다면, 현재 있다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살짝 보이는데 콤마가 보이죠? 그렇죠. 여기 콤마가 보인다는 얘기는 비코드를 썼다는 얘기일까? 소울을 썼다는 얘기일까? 비코드. 네, 비코드를, 비코드 소울 둘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해석이 이렇게 돼있고, 해석이 이렇게 돼있고, 비코드를 썼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현재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거나 내가 현재 충분한 돈이 없다. 여기 비코드가 아닌 것 같아, 시작이. 그래서 소울 썼네,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충분한 돈이 없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한 겁니까? I don't have enough money. I don't have enough money. 오케이, 그래서 나는 살 것이다입니다. 살 것이다. 살 수 있다. 그래서 난 살 수 있다. So, 아, 난 못 산, 미안, 못 산다죠. 미안. So, I can't buy that car. Because I don't have enough money, I can't buy that car. I don't have enough money, so I can't buy that car. 시제가 아까 전에는 과거였는데, 이번엔 다 뭐로 바뀐다? 현재로 바뀌고, 아까 전에 not이 없었죠? not이 없었을 땐 not은, 이거 수학 공식처럼 하지는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뭐,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낮이 없을 땐 난 놓고, 낮이 있을 때는 난 놓지 말고. 그니까. 네, 근데 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에 enough가 아니고, 만약에 뭘 썼다면, little을 썼다면, little money가 뭔 뜻이지, little money. 표정이 어때? little money의 표정은. 안 좋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enough가 아니고 이러면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So 이때는 don't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I have little money, so I can't buy that car.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not이 없으니까 난 놓고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단어를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뜻이 중요하면 뜻이 내가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현재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충분한 돈은 없다겠죠. 난 돈이 거의 없다 할 때는 I have little money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했던 그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새라면 if I were a bird. 그러니까 if I 아 미안합니다. 그네요. If he were a bird. If he were a bird. 만약 그가 새라면 if he were a bird.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he could fly to her 하면 되겠죠. He could fly to her. 원래 원칙은 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원래 원칙은 if he were a bird인데 요즘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If he was a bird 쓰기도 한다. 근데 I는 항상 were입니다. I는 was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에서 he나 she 같은 경우에 it 같은 경우에는 was를 쓰기도 한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비동사가 뭐가 될지는 제가 배울 때는 제가 여러분들 말할 때 그렇죠 한 5년 전이죠 그냥입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여기 워라고 배웠어 나는 맞습니까? 근데 니네들 선배도 여기 무조건 워라고 배우더라고 맞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여기 워즈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원래는 가르치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무슨 과학적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문법 규칙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was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무조건 were야 옛날 고리짝 시절 방식대로 가르치면 뭐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was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봅니다. he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so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새가 아니야? 그러면 그가 현재 새가 아니라는 표현은 he isn't a bird죠. He isn't a bird. So he can't fly to her. 그렇습니까? 뭐 because he is not a bird, he can't fly to her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15분.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 합창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빈칸들 채워오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못 들었는데 항상 뭐야 학교 교과서하고 프린트물 받았나 봐.
그 영어 수업 있을 때마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처리해버리게.